정인설 특파원,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다소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 전망과 중장기적 전망이 좀 다르고요. 미국과 유럽 지역별로도 상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88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90달러가 공개된 건 2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보통 휴가철이면 장거리 이동이 늘어서 미국 내 유가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극성수기임에도 미국 내 원유 수요가 줄고 있고 그래서 재고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6월 중순만 해도 5달러가 넘었는데요. 이때는 다들 너무나 높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미국 시간 오늘 8월 7일 기준으로 4.06달러로 거의 4달러 아래 수준으로 내려올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53일, 54일 이상 연속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기름 수요가 계속 줄어서 미국 노동절이 있는 9월 초까지 기름값이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9월 이후 원유 수급이 빡빡한 유럽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망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산 브렌트유 가격은 현재 94달러 선인데요. 전쟁 전만 해도 서부 텍사스성 원유 가격과 국회산 브렌트유는 2, 3달러 정도, 국회산 브렌트유가 좀 비쌌는데 지금은 6달러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UBS는 글로벌 원유 수요는 견고하고 중국 경제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산유국들의 생산 능력은 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 핵협상 타결이나 오펙 플러스 증산 여부가 유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국제유가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 CPI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CPI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1일 오전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10일 저녁 9시 반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옵니다. 이 향방에 따라 향후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되겠죠. 현재로선 7월 CPI는 8.7%, 전년 대비 8.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전문가 패널 예상치가 같고요. 6월엔 9.1% 상승해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줬었죠. 그거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8.7% 정도로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CPI, 물가, 인플레이가 좀 급등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원 CPI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1년 전 대비 6.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전달 6월보다 5.9% 엔딩보다 상승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동안 물가 정점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뺀 임차료, 뭐 임금, 의료비 등에선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7월 고용이 너무 좋았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으니까 패드는 금리를 계속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만 해도 9월 FOMC에서 패드가 50bp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봤는데 이제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 확률은 일주일 만에 28%에서 6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낮으면 문제없겠지만 더 높아서 9% 안팎을 기록한다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페드 인사들은 75bp 인상을 마치 기정사실이라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월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현재 3.4%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4%에 도달할 거란 전망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CPI가 나온 다음 날인 11일 목요일엔 7월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패드는 9월 FOMC 전까지 7월, 8월 CPI, 그리고 7월 PCE, 그리고 8월 고용보고서를 보고 금리 결정폭을 정할 텐데요.
CPI를 보고 고용은 좋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을 계속 줄지가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